마감됐습니다. 오늘장 일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동반 개선, 그리고 오늘 중국장이 아직 종료는 안 됐는데요. 현재 2% 넘게 급등하면서 낙폭과대된 화학주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특히 기관 쪽에서 함께 유비됐습니다.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4거래 만에 소폭 매도로 전환했지만 기관이 역시 낙폭과대주를 사주면서 코스피가 2000에 대한 종가 기대를 높였었는데요. 오늘 그러나 종가상 2000이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장중 최고가, 현대기아차의 신고가 경신하지만 자동차주는 막판에 약간 상승폭을 내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낙폭과대됐던 화학주가 종가상 얼마나 급등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5월 첫 거래 코스피가 종가상 2000이 됐을까요? 시황센터 가서 확인부터 하고 돌아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중국발 훈풍에 오늘 국내 시장에도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회복에는 좀 아쉽게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 2001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시장에 돌아오면서 막판에 지수 오름폭을 조금 높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86% 상승한 199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원이 넘게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역시 시장에 돌아오면서 오늘 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해외발 훈풍에 오름세로 잡을 출발했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오후장 오름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39% 상승한 48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87억 원의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갔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였는데요.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50전 하락한 1127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재차 외인 매수세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장중 141만 8천 원까지 뛰어올랐지만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1.22% 상승한 14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0.19% 밀려난 26만 8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44% 밀려나면서 30만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도 약 보합권에서 99,500원에, 반면에 LG화학은 3%대로 급등하면서 293,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2.5% 하락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강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 넘게 급등하면서 33,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도 3.29% 상승했고요. 포스코 ICT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5.47% 상승한 8,4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CJ E&M은 0.88% 밀려나면서 28,0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SFA와 SK브로드밴드 1%대로, 그리고 파라다이스 역시 2% 강세 보이면서 10,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과 건설 업종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증권주는요,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기관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삼성증권이 3.19% 상승했고요. 오늘 한국금융지주는 8%대로 뛰어오르면서 42,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4.62% 상승했고요. 현대증권과 동양증권은 오늘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빅2 프로젝트에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오늘 건설주도 역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GS건설은 4.74% 올랐고요. 대림산업 역시 4.76% 오르면서 11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수주 소식에 역시 급등했는데요. 5% 넘게 오르면서 7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1.58% 상승하면서 16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과 SOIL 3%대 강세 보였고요. 금호석유는 7.51%, 호남석유도 4.96% 오르면서 28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들이 해외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두 척의 LPG 선을 수주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2.34% 오르면서 13,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미포조선 4.07%, 한진중공업이 3.28% 뛰어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1%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히든 챔피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자리를 지켰던 19개 기업이 탈락되고 7곳이 새로 선정됐는데요. 오늘 원익 IPS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이녹스는 강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K맥과 우노앤컴퍼니, 그리고 제닉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노앤컴퍼니는 약 보합권에서, 제닉은 1.12% 밀려난 39,750원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이녹스가 5.09% 상승한 23,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분류 정기 변경에 따라서 새롭게 투자자들의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편입됐거나 해제된 종목들의 희비가 오늘 교차됐는데요. 오늘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현대 IBT와 에듀언스, 큐리어스는 하한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환기 종목에서 탈출에 성공한 종목들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룩손에너지, 승화산업, 그리고 GI블루는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태양광주가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의 인력 구조조정 소식에 오늘 업황반등 기대가 작용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OCI가 9% 넘게 급등했고요. 웅진에너지 4.83%, 오성 LST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9,13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S에너지 7.48% 오르면서 7,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 9%대로 뛰어오르면서 강세를 보이던 하이마트가 오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세로 반전했는데요. 그래도 종가상 약 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5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깝네요. 오늘 5월 첫 거래일 종가가 1999.07. 아이고, 0.93포인트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이영준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깝습니다. 외국인만 들팔았어도 2005월 첫 거래일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걱정했던 글로벌 경기가 괜찮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2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우려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다는 점은 위축되어 있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가 충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의 성장 속도 둔화 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환점을 열어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4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노동부 고용 지표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 둔화 우려 완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하면 유로존의 우려를 일정 수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2일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4월 3일 국내 증시는 2,051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후 3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약세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6일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 대선 결과에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1차 프랑스 대선 투표 결과가 유럽 재정 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줬던 만큼 미국의 고용 지표와 더불어 5월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 매수 구간보다 더 많은 금액을 IT와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가격 갭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고 신제품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 매기 집중도 등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IT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비중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5월에도 역시 5월 첫날 이런 전략을 말씀하시니까 IT 자동차가 역시 수익을 낼 것이다. 그 외에 업종은 다들 좀 어려울까요? 5월에도. 예, 다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가격 갭이 벌어지고 있는 종목 중 2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는 업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과 운송 그리고 조선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에 대해 지금 당장 매기 확산 조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5월 초를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에는 이런 업종들이 가격 갭을 이용한 가격 갭 줄이기 차원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모멘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 제가 큰 종목에 관심을 점차 높여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오늘 IT 자동차 살짝 팔고 낙폭 과대주 샀듯이 말이죠. IT 자동차 외에 그 밖에 유망한 업종으로 건설, 운송, 조선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장 둘러싼 이슈들을 알아보고요.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이미 나와 계시는데요.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영욱 대리님과 우리 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이슈들부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5월 전망이 한창인데요. 5월에도 박스권 장세는 지속된다. 두 번째,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모멘텀은 대외 변수 개선이다. 세 번째, 낙폭과대주. 오늘 크게 좀 올랐는데요. 이제 반격의 시작인가? 네 번째, 태양광 이제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슈를 읽으면, 예, 문장이 끝나면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전망에 관한 것인데요. 5월에도 박스권 장세는 지속된다? 네,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된다. 약간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 또, 우리 정세훈 전문가가 X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최영욱 대리님,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보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은 박스권 밴드부터 설정을 해드리면요. 네. 19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전고점에서 전저점 부근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그 HSBC PMI 그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중국 쪽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그동안 낙폭이 과대되었던 화학 업종으로 기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업종들 위주로 매수세가 조금은 돌아오는 분위기가 연출은 됐지만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 아직 유럽 쪽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단은 그 사르코지 그현 대통령보다 프랑스 올랑드 그 사회당 후보가 지금 뭐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이 뭐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시장의 어떤 유럽 시장의 공조와 그리고 또 여러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1차 때보다는 이제 2차 투표에서 좀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중도적인 정치적 색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악재적인 요소는 많이 좀 털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호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런 조금 이제 뭐 민기적 하는 그런 장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다른 업종들의 실적 부문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국내 기업 2분기 영업이익 그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은행이라든가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은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화학이라든가 지주회사 등은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거의 20% 특히 화학 업종은 마이너스 20%에 육박하는 정도의 그 하향 조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보면서 지금 다른 업종들과 같이 움직이길 기대하는 건좀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나마 지금 박스권 하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5월 중순을 좀 넘어가면서 2050선까지는 충분히 도약을 할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또 중국 쪽의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중국 쪽에 그 4월 달에 집계되었던 거시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전고점 트라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도 박스권, 유럽은 중립인데 낙폭과대주가 쭉쭉쭉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중국은 좀 호재여서 이래저래 이렇게 시소로 봤을 때 박스권 정도다 이런 뷰였고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은 박스권이 아니다, 네. 위쪽으로 생각하셔서 아니다 드신 거예요? 우선 일단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열리게 되면은 아주 방향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게 박스권을 1990포인트, 2040포인트 설정했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뭐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어떤 의미가 조금 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잘 해주셨듯이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 뭐 그리고 그, 또 어딜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총선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상당히 좀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차 1트로, 2차 1트로를 실시하게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1차 그 대선 그리고 총선 가기 전에 2일날 재무장관 회의 그 3일날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되면 시장이 호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좀 실망을 하게 되면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분위기만 어떻게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여기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독일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유럽 전체적으로 그 재정 긴축뿐만 아니라 성장 협약에 대한 부분도 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스페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스페인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세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업률 24.4%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그네명 중에 한 명이 실업자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재정 긴축 당연히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재정 긴축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한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비가 안 되고 있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다음 네.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면은 주택 스페인이 지금 현재 부실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요구에 대한 상환이 원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부실한, 예, 예. 그렇죠. 은행 쪽과 국가 쪽에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은행 쪽에 그 현재 배드뱅크의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이런 내수가 위축이 되게 된다면은 부실 자산의 어떤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어떤 액션이 저 같은 게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하는 그런 상승세 좀 나오지 않겠는 게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선거 이전에 22 통화정책 회의나 오늘 밤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거리가 나와줄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곧바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모멘텀은 대외변수 개선이다. 네, 정세훈 전문가님 적응해 주시고요. 예, 대외변수 개선이다, 대외변수 개선이다. 예, 두분다 이번에 의견 같이 해주셨는데, 뭐 정세훈 전문가님 유럽 네. 변수도 좀 짚어주셨지만, 사실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역시 미국이나 중국에서 훈풍이 와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고용 지표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앞으로 나올. 아무래도 고용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그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공장 생산을 하더라도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소비와 연관성이 가장 큰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은 최근에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됐듯이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소비까지 개선이 될 것이란 그런 긍정적인 심리가 연출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호재가 될 가능성 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 그 정부 발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죠. 3월달 같은 게 12만 명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실망감으로 작용했었는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컨센서스가 한 16만 건 전후로 발표가 예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떤 더딘 뭐라 해야 될까요? 더딘 그 경제 회복세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조금 충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또 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그 4월 FOMC에서 버냉키 회장이 주택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안 좋았을 경우에 언제든지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일시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길게 본다면은 추가 부양책이었던 실망 가능성 때문에 조금 시장이 흔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날 당시 금요일 시장은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이후에는 위쪽을 좀 틀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 두 가지를 좀 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유럽 얘기는 좀 짚어주셨고 이래나 저래나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와도 또 경기 부양 얘기하면서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 조금 시장을 위쪽으로 봐주셨는데 그래요. 아까 애널리스트 얘기처럼 3월 달에도 미국의 ISM 제조업 굉장히 잘 나왔다가 고용 쇼크가 나면서 시장이 약간 망가졌잖아요. 4월에도 그 연결고리가 좀 잘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4일에 발표될 미국 비농가 취업자 지수 그 부분을 조금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뭐 또 주택 판매 그리고 중국 쪽의 M2 그리고 신규 대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거시경제 지표 지수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박스권을 뭐 상향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서프라이즈한 수준까지 나와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럽 쪽에 지금 4월 달에 어떤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의 내성이 많이 생겼고요. 뭐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또 유럽 은행들에 대한 또 신용등급 강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많이 이미 기존의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커다란 악재가 아니면 또 박스권을 추가적으로 조정을 시켜줄 만한 정도의 파워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왜 거시경제 지표가 중요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은 시장에 지금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이달에 또 FOMC에서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5월에는 FOMC가 없다면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뭐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좀 싼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화학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 좀 떠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싼 종목만 사는 거죠. 그냥 어떤 종목 좋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사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많이 싸서 이제 뭐 떠리인 종목들. 아, 저거 싸니까 사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싼 종목, 아니, 많이 싸져버린 종목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낙폭과 대주. 이제 반격의 시작인가? 네. 정태근 전문가님. 네, 반격의 시작 아직 아니다. 반격의 시작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연속적인 상승이 두 분 다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적응이 조금 필요하신 정태근 전문가님. 늦지만 X를 드셨어요. 네. 오늘 기관이 산 이유. 좀 전에 우리 최영욱 대리가 언급한 대로 낙폭과대주가 싸니까 그냥 산 겁니까? 오늘 하루만? 네, 1차적으로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장 모멘텀이 될 만한 얘기가, 일단 뭐 태양광 얘기 드리게 된다면, 태양광보다는 뭐 건설 뭐 조선적 얘기 드리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뭐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반등을 주는 구간 속에서 똑같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월 달, 2월 달, 3월 달 건설주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주가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해양플랜트의 어떤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삼성중공, 어떤 대우조선 해양의 어떤 한정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단순 기대감, 그저 어떤 핑계거리를 좀 잘 잡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떤 그 기관들이 종목들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시장이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핑계를 하나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들 올리기는 상당히 너무나 쉽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떤 추세적으로 갔을 때 오늘 반등을 줬던 건설, 증권이라든지 조선, 화학 이 업종들이 계속해서 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적도 중요하지만요. 실적을 이길 만한 어떤 말 그대로 또 모멘텀 그리고 긍정적인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조선이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애널리스트의 언급대로 중국에서 뭔가 모멘텀이 지금까지 계속 기대만 했다가 이제 없으니까 또 빠지고 실망감이 이어졌었는데 중국에서 뭔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던 내용을 좀 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PMI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 53.3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학주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PMI 내용을 좀 자세하게 뜯어본다면은 신규 주문 지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금속 제조라든지 비금속 광물 제조, 전기 기자재 제조,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봤을 때 1차 가공업에 대한 어떤 신규 주문 늘어났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런 그 기초 가공재를 제품을 수출해서 이 가공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자동차 제조라든지 그리고 석유 가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항목을 봤을 때 수치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호남석유, 금호석유 이런 회사들이 그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들어서 중국 쪽에 수출해서 그 물량을 받아서 중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금속 광물 제조, 금속 제조도 긍정적인 하지만은 자동차 제조 그리고 석유 광역 이런 부분도 증가를 해줘야 우리나라 철강 화학재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호주가 어저께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네. 그래서 호주가 기준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자국 내 부동산 시장도 있긴 하지만은 철광석을 그러니까 원자재를 많이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자재 수출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 철광석이 어떤 그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그리고 화학제품 원료의 35%를 소유하는 중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원료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약간 제한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BH 빌리턴 같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GDP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원활한 기업 활동 위해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호주라든지 그리고 PMI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욱 대리님도 역시 낙폭과대주 반격의 시작인가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탄력적인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시장도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역시 제일 찜찜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실적이 불투명해서인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화학업종, 특히 이제 지주회사 등을 비롯해서 그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는 있는데요. 그 밖에 뭐 IT, 은행,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실적 전망치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증권사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치를 추정을 해내는 건데 시장에서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보다도 또 앞으로 나올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좀 좋게 나올 것인가 하는 상향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낙폭이 과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과연 이 종목이 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대비.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1조 벌던 회사가 5천억밖에 못 벌면 주가는 당연히 그만큼 빠져주는 게 당연한데 그 전고가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고요. 지금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또 뭐 주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PER 같은 경우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200위권 종목 내에서 좀 스크리닝을 해봤는데요. 한 25개 종목 정도가 200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결론적으로 이제 좀 조건을 걸어드리자면 이제 1분기 대비 시장 예상 이익이 좀 상회를 할 것, 그리고 또 최근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로 추려봤을 때 LG전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SK케미칼 이렇게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나마 낙폭 과대해서 들어갈 거면 뭐 PER이 낮은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확률 싸움에서 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안에서 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목 아까 다시 한 번만. 네, LG전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SK케미칼이 200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역대 최저치 P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 태양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켠 태양광주 관련한 두 분의 전망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태양광주, 태양광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다. 네, 아직은 아니다. 맞다. 먼저 최영 대리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아까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관심만 가져볼 만할 때라고. 네.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OCI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오늘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종목들 다 갈 때 뭐 다른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만 원 초반에서 오늘 극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23만 원대까지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극적으로 많이 오른 게 이제 23만 원.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밀려있던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이제는 조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그 중국에? 뭐였죠? 중국이었죠.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떤 구조조정, 이슈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좀 뭐 그 밖에 글로벌 탑 어떤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하고 지금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밖에 뭐 독일 쪽이라든가 여타 다른 국가들 또 계속해서 이제는 뭐 치킨 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면 지금 뭐 상위 업체들, 그러니까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아닌 나머지 업체들은 좀 적자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불가피하고 또 이럴 때 당연히 이제 다른 예를 들어 OCI 같은 태양광 업체들은 좀 수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호재성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주가는 이제부터 조금씩 견고하게 좀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태양광주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얘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어떤 뉴스나 어떤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태양광주를 사도 되나요?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저는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뭐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당연히 주가도 오르지만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축소 제도라든지 독일 쪽에서도 지금 반발이 좀 심한데 그런 이슈들이 점차 완화되어가는 분위기 또 이제 OCI 같은 경우 예를 들으면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200일선을 돌파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도 윗꼬리였었고요. 퍼스트 솔라 구조조정해서 반짝 떴을 때도 그날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그 이후로 21선이 굉장히 저항이었었습니다. 네. 이게 찜찜하단 말이죠. 양봉을 끝까지 해서 딱 끝났어야 예. 되는데 왜 이런 이슈에 반짝하고 그 하루 새 상승폭이 주는 걸까요? 아까 X 드셨죠? 네. 예. 뭐 오늘 기간 용인 동반자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래도 좀 겁이 좀 안 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올리고 있지만은 네. 누군가 또 계속해서 사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예. 자기들이 일단 올리긴 올렸는데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확 붙으면서 좀 올려가줘야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요? 일단 공급 과잉인데 수요가 계속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결론은 말씀 잘 하셨어요. 결론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태양광
항상 부각이 됐을 때 유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직까지 OCI는 아니라고 볼 수, 아니라는 부분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뭐 그 유가를 왜 그러냐면 유가가 항상 100불, 150불 올라갈 때마다 항상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 나왔냐면 시장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고유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매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유가가 오르긴 올랐어요. 유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과연 수요가 증가해서 올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란 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올랐던 것 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 발 어떤 리스크가 이제는 얘기가 좀 잠잠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또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는 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에 대한 부담, 즉 산업의 어떤 수의 90%를 차지하는 어떤 유가의 부담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다리려면 상당히 뭐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면은 OCI뿐만 아니라 태양광 앞으로도 구조조정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 풍산인가요? 평산이죠. 죄송합니다. 그 엉뚱한 회사 얘기할 뻔했네요. 평산의 회사를 보게 되면은 2007년도에 풍력시장에 상당히 화랑을 보였을 때 설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풍력시장이 죽게 되면서 어떤 마찬가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평산이라는 회사가 어떤 그 어떻게 돼 주가 거래 정지됐나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네, 어떤 안 좋은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그 평산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않고 있긴 하지만은 성인 광전 투자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 감사 의견 거절에 들어갔듯이 그런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조금은 필요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요가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수요가 증가를 해야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태양광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은 자 1월 12일 날 OCI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많이 유발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 1월 12일 날 거래량하고 오늘 조사 반등조때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네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네들도 올리기 상당히 버겁다 그런 말씀드렸죠. 만약에 얘네들이 올렸다 다음에 개인들까지 달라붙게 되면서 이게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와져야 이때 같은 강한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반등, 얕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20만 원 전후에서 계속해서 바닥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도 좀 연관해서 본다면은 화학업종이 특히나 정유주가 조금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도 동반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주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내일장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욱 대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낙폭과대주의 반등 약간의 순환매, 심리가 좋아지는 것 오늘로써 끝일까요? 내일 2000 위에서 머물 수 있을런지요? 네, 오늘 뭐 유럽 시장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일 충분히 2000선 위에서 시작해서 또 끝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기존의 악재들의 점진적인 완화가 되는 시장이 바로 5월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페인이라든가 유럽의 악재들 또 중국의 어떤 그 전에 GDP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 이미 시장에서 4월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악재들이 점차 좀 무뎌지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5월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가주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저점을 점점 더 올려주면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장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어떻게 가주느냐 이걸 시장에선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주도적으로 장을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주가를 잘 버팀목을 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미국 쪽의 판매량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나쁜 수준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기타 다른 업종들에 대비해서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뭐 그런 상승 모멘텀은 좀 더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화학업종 특히나 LG화학을 비롯한 뭐 호남석유 금호석유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보 국면 또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만 주더라도 지금 한
그래도 한숨은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덜 빠져주는 그런 상황만 연출이 된다면 뭐 박스권 상단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흐름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 그리고 IT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신제품 관련한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 기아차 K9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고 갤럭시 S3가 5월 중에 공개되는 거 맞나요? 네, 그리고 내일 아마 그 영국에서 갤럭시 S3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오늘도 역시나 흐름이 좋았는데 아마 내일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좀 선반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선반영 이후에 내일 뭐 공개를 해서 판매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하고 어느 회사가 많이 팔았느냐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스마트폰을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판매량 자체가 이제 노키아를 제쳐서 월등하게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얹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예상해 주셨던 정태근 전문가님, 단기 시장 반등치도 들어보고 싶어요. 코스피 기준. 네. 일단은 그 추세적으로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예 그 비관론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조금은 쇼커버링이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포인트를 좀 단기 목표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돌파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키는 어떤 외국인 현물보다는 좀 외국인 선물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 전략만 좀 세워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18,000개까지 누적이 됐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매도 청산이 해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매도 청산 속도가 너무나 조금은 빠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시장 가파르게 올릴 것 같으면 매도 청산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시장이 지면 이렇게 N자형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럼 중요한 것은 미결제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중국은 마찬가지로 미결제가 지금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미결제가 감소하면서 시장을 반등을 준다는 것은 하방 포지션에 어떤 결제되지 않고 있던 미결제, 즉 미결제가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그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그 반사 현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나와준다면 위쪽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선물의 매도 계약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약 수가 12,000 계약이라는 부분을 상기해 볼 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같이 시장과 어떤 미결제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1차적으로는 쇼커버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고 강력한 어떤 매도 청산이 내일부터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동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수익률 펀치 시간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받기 이전에 지난주 최홍 대리가 언급한 삼성테크윈의 점검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61선 이후에 급격한 반등, 꾸준하게 상승이 더 나왔던 것 같아 7만 원 부근까지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요새 이제 종목 지난주에 제가 못 드린 얘기를 잠깐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삼성테크윈이 좋은 이유. 네. 예. 삼성테크윈이 좋은 이유가 아니라요. 네. 제가 종목 선택에 있어서 항상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좀 어떤 기준? 예.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 이제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빨리 좀 항상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는과 도의 차이인데요. 이제 조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번에는 되겠지랑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겠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번에 도가 항상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뭐 저점이라든지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번에는 되겠지 이제 안 되던 게 뚫겠지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역시나 막히겠지 하는 게 확률이 높거든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제가 언급을 드린 거는 이제 상향 추세가 이어진 지 꽤 오래되었고 기간 조정도 길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또 뭐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은 항상 종목을 선택하실 때 네. 저점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얹어서 이제 좀 이제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서 7만 2천 원까지 갈까요? 7만 6천 원이요? 7만 2천 원이요. 원래 제시하셨던. 지금 흐름이라면 뭐 그동안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 또 이제 4분기 적자에서 올해 1분기 흑자 돌아왔던 그리고 또 IT 부분 그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좋은 흐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화면에 나왔던 종목의 수익률은요, 장중 최고점을 기준으로 낸 것이고요. 장중에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현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고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선정해 오신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최원 대리님은 이번에도 는도 전법일까요? 현대차 갖고 나오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우리금융, 내일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우리금융, 금융지주사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27만 원 이상 비트했었던 현대차를 갖고 오신 최원 대리님. 추천 사유 역시 이번에도 이 전략입니까? 네, 그렇죠. 시장의 관심이 자동차와 IT에 쏠려 있습니다. 자동차와 IT라고 얘기하기도 좀 웃긴 게요. 삼성전자, 특히 삼성그룹, 그리고 또 현대차그룹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현대차 오늘 이제 미국 쪽에 판매 집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신고가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천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고가 부근이 이제 27만 원대 가격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다가 결국에 종가에는 조금 밀리긴 네. 했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서 지금 뭐 매물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뭐 30만 원까지는 열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이제 그 손절 라인은 이제 어제 저가 부근이죠. 26만 원에서 손절 라인 책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30만 원 갈 것이다. 우리 최영 대리님의 추천 종목이었고, 정태근 전문가님 우리금융. 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유럽 이슈가 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럽 해소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M&A 이슈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게 올해 1월 달에 그 아까 전에 그 유럽에서 이 엘트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갔던 부분이면 당연히 은행주였고요. 그래서 시장과 상당히 연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2차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럽에 어떤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그 전략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내일 시초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시초가 그 매수가보다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목표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조정 3월달이죠. 3월달 최종 조정을 받았던 가격대인 11,500원 꼭 지켜주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 14,000원에 전고점 부분에 일단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8월달 급락을 8월달 신용등급 이슈로 해서 급락을 맞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14,000원까지만 좀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공략주 설명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 대리님은 현대차 언급하셨어요. 역시 시장의 중심에는 자동차가 있죠. 오늘 신고가 냈지만 역시 이번에도 추가 상승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우리금융을 얘기하셨는데 유럽 이슈가 오늘 밤 좀 잘 풀린다는 전제 하에 들고 나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M&A 이슈도 걸려있는 우리금융. 먼저 이렇게 해서 순위 펀치 대결은요. 우리금융 대 현대차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격을 좀 이어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의 우리금융 가격이 먼저 나가고 있네요. 목표가 14,000원, 무엇보다 손절가 11,500원이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가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30만 원 봐주셨고 오늘 신고가 냈지만 내일 시초가 편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일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시초가 부근이었던 26만 원이 손절 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대차냐 우리금융이냐 수익률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최욱 대리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대외발 호재 덕분에 20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끝이 났는데 오늘 밤에 유럽의 재무장관 회담이 있대요. 결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